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오늘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나스의 쉬어글로우 파운데이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원래는 듣기로는 별로 인기 없었 그렇게 나스에서도 이렇게 주력하는 상품 아니었었는데, 그 어플, 그 유명하다는 화해 어플에서 성분이 좋기로 1등 뭐 그런 걸 하면서 핫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성분이 좋다고는 하는데 과연 발림성도 어떨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쉬어 글로우, 좀 쉬어가면서 빛을 내라 그런 뜻이죠. 요게 이제 제가 구매한 색상이 도빌이에요. 도빌. 제가 원래 도빌을 쓰면은 약간 너무 내 얼굴에 딱 맞나? 약간 어두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색상인데, 쉬어글로우는 도빌 색상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하는 나스 매장 언니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조용히 하고 발로 바르면 안 되죠? 바로 발라볼게요. 이런 찝찝 짜는 거 그런 거는 사지 않았어요. 이대로 이런 거는 또 납작 브러쉬로 발라야 예쁘죠? 오늘은 윤기를 한번 창조하기 위해서 피카소로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펌핑기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뚜껑에서 따르면은 내가 눈을 보면서 간지. 그래서 펌프 굳이 사지 않았어요. 윤기 창조 컨트롤 어렵더라고요. 약간 그럴 수 있는 브러쉬죠. 왜냐면 끝에가 팡팡 튕겨가지고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브러쉬 먹여요. 먹어봐. 너무 많이 먹지 마. 나한테 하는 말이죠. 가까이 들어와. 피부 안 좋아요. 제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조만간에 알게 되십니다. 대박. 커버력 높진 않아. 대박. 요런 이제 쉬어한 게 납작 브러쉬로 바르기에 부담이 없죠. 요런 파데는 모공 브러쉬로 바르면은 큰일 나요. 많이 벗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되게 피부가 투명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제품이네요. 홍조 빡 가리실 분들한테는 적합하진 않고요. 되게 얇게 가리시고 싶으신 분들? 근데 요런 거는 또 나는 아침에 바쁠 때 퍼프로 막 두들긴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런 제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뭉치지 않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이 발라도 나중에 떡지지 않을 그런 파운데이션. 나는 커버력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얼굴에 광 나고 싶고 좀 자연스럽고 싶다, 혹시 화덕이라고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런 결과물 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근데 나는 홍조 진짜 많고 트러블 너무 많이 가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커버력 없으면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피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코 옆에 정말 끼임 생기지 않을 그런 제형이죠. 이런데 그냥 이렇게 막 발라도 뭉침 없는, 1도 안 뭉치는, 곰손이 발라도 안 뭉치는 그런 파운데이션. 그 대신에 기초를 너무 무겁게 하시면은 기초하고 얘하고 섞이면서 끝에 기초 제품이 쫙 밀려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터치를 하시기보다는 적당한 터치에서 손을 쫙 떼주는 게 좋아요. 되게 얇죠? 색상은 도빌 색상 저한테 정말 0.23톤 밝으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스킬이 좋아서 뭘 발라도 잘 발라 보인다고 하시는데, 스킬은 이제 저는 이제 약간의 나이가 있다 보니 또 짬밥이 좀 쌓여가지고 뭐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파운데이션이 잘 받도록 평소에 피부 결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피부 결 관리가 잘 되고 도구 좀 브러쉬 같은 거 제때제때 빨아주시고 스펀지 같은 거 제때제때 바꿔주시면 웬만한 파데 잘 먹는 피부가 될 수 있어요. 파데 뜬다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 방법으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 팩 해주셔야 돼요. 팩이 너무 귀찮지만, 저도 진짜 너무 귀찮지만 그거 안 하면은 탁 거칠어지면서 코옆에 저도 팍팍 뜨고 막 그러거든요. 얼굴에 오늘 홍조가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글로우 광 보세요. 혹시 조명 때문에 광이 강한가 라고 의심하실 수 있어요. 의심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좀 가까이서 되게 괜찮네요. 요즘 제 피부는 여드름은 좀 나지만 요철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얇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되게 매끈해 보이도록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결관리 정말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는 베이스라고, 에라.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스펀지로 발라볼게요. 가격대 괜찮으면서 너무너무 괜찮은 에스쁘아 스펀지로 발라볼게요. 물 먹이지 않은 거예요. 겔랑의 란제리드뽀 사랑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한번 갈아타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차피 파데는 뭐 꽂혀서 쭉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세네 통 쓰면은 이제 지겨워지면서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 싶지 않나요?
제가 좀 일부러 많이 올렸어요. 나양 조절 잘 못한다 하시면은 요런 제형으로 가시면 좋죠. 묽으면서 광싹 나면서 붙어지는 정말 어렵지 않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지금 스펀지에 좀 묻혔어요. 요거는 수정할 때도 떡짐 없어서 뭐 되게 보송한 그런 쿠션 수정 때 사용해도 뭉침 없을 것 같아요. 이마 가볼게요. 파데 조금 더 덜었어요. 근데 요런 파데는 양을 좀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많죠. 뭉치지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팍팍 쓰는 거 있죠. 쿠션 쓰다가 나 파데 처음 넘어간다, 처음 비싼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제품이에요. 왜냐면 쿠션만 쓰시다가 처음에 파데 쓰시려면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브러쉬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에스쁘아에서 요거 가격대 괜찮은 퍼프 하나 사시고 그다음에 요런 묽은 파데 딱 발라주면은 색상도 괜찮고 쿠션 바르듯이 파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손쉬운 파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성분도 좋다고 하니까 약간 염려 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 라인 완전 또 환장하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라인들을 좋아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데는 호가 되고 어떤 파데는 불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코옆에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니까 안심하시고 올리세요. 안 껴요. 그리고 내 피부 상태가 좀 거칠거칠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파데 사용을 해주시면은 거친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윤기 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좀더 추가로 여기 올려볼게요. 많이 올렸음에도 이렇게 빡 가려지는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두 번째 올려주면은 커버력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올리실 때 주의하실 점. 일단 콧구멍을 한번 긁어요. 세게 치지 마시고 두 번째는 파데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주선해주는 사람처럼 살짝 연결을 탁 해주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싹 빠져나와야죠. 둘을 주선을 해주면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눈치 없는 거예요. 적당히 살살. 너무 둘 연결해주면서 개입을 많이 해도 안 되거든요. 얘는 그런 주선자 같은 그런 역할이죠. 탁 이러면은 살짝 도톰하게 올라가죠. 뭐이 정도 커버하면 그만 봐도 될것 같아요. 다크는 아무래도 이렇게 잘 가려지는 타입은 아닐 것 같아요. 요런 파데 선택을 하시고 컨실러로 요런데 뽕긋 튀어 올라오게 커버를 해주셔도 요건 뜨지 않죠. 컨실러로 얼굴에 뽕긋 튀어오르게 표현을 하시고 나면은 너무 뜬다고 고민하시는 댓글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거는 파운데이션이 약간 도톰하게 파우더리한 그런 제형을 올리신 후에 컨실러도 또 도톰한 그런 파우더리한 컨실러는 좀 매트하잖아요. 그 매트가 두개 올라가서 여기가 더 떴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밑에는 이렇게 피부톤에 살짝 맞춰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양감을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컨실러 좀 두꺼운 거 발라도 피부가 그렇게 도톰해 보이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광도 살아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무너질 때 떡지지 않게 뜨지 않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깔아주는 파운데이션 정말 중요해요. 쿠션을 밑에 깔아주시더라도 되게 커버력 빡 높고 그런 거보다는 되게 적은 양으로 이렇게 얇게 깔아주는 그렇게 해주셔야 컨실러를 그 위에 해줘도 얼굴이 뜨지 않아요. 지속력 떨어진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쉬어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얼굴에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니즈가 나는 얼굴에서 사라지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지속력 떨어져요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나는 얼굴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만한 파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후기를 들을 때에는 그분이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이냐인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되게 악지성인 분들이 이런 걸 쓰셨으면은 얼굴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 오래 가진 않던데 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정말 엄청 악건성이신 분들은 시어글로 너무 촉촉해서 나 너무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너무 또 많이 금방 사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에 따라서 이 지속 시간을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얼굴 너무 건조하다, 파운데이션에서도 촉촉함을 줘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라면 또 추천할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는 뽀송한 파데 너무 사랑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다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쪽 라인 말고 다른 라인으로 가시거나 하셔야겠죠. 얘는 정말 딱 촉촉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딱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 너무 즐겨요. 제가 예전에 겔랑의 란제리 드보를 사용을 하고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3D 안경 쓰고 막 머리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 있는데 그날 그런 3D 안경을 썼는데에도 완전 진짜 얼굴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만 살짝 해주면 될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아 뭔가 얼굴에 써야 하는 날은 이런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되는구나를 느꼈고, 안 그래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얼굴에 마스크 쓸 때 되게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촉촉한 거 사용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마스크를 붙여서 쓰면은 밀착해서 써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뽀송한 제형을 쓰면은 사라지는 거 똑같거든요. 뽀송한 거 쓰나 촉촉한 거 쓰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퓨처였어요. 아 퓨처예요. 아, 죄송해요. 퓨처리스트였나봐요.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런 계절에는 제가 그런 영상 만들 거지만 이런 촉촉한 시어글로우, 에스로더 퓨처리스트 아니면 겔랑의 란제리 득보 이렇게 촉촉하면서 깨끗하게 얼굴에서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제형을 사용하시는 게 전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색상은 제가 도비를 써보니까 제 얼굴이 좀 노랑노랑하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에 정말 잘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목 같은데 보면은 정말 한 0.23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약간 밝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오히려 어두워지는 느낌이 싫다 하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밝은 색깔로 루나 컨실러 이런 걸로 하이라이팅 좀 해서 너무 딱 붙어 보이지 않게, 아이 그건 좋은 건데, 너무 색깔이 딱 맞아 보이지 않게 좀 더 화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대충 발랐는데 진짜 매끈해졌어요. 이거 인기 많은 이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지워져서 짜증나는 거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촉촉하게 잘 사라지는 파운데이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8인요, 나스의 슈어글로우 파운데이션 도빌 색상. 정말 깨끗하게 쉽게 발리고 코끼임이 1도 없을 것 같은, 이건 뭔가요? 코끼임이 1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 스펀지로 막 발라도 될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 내가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 연습하고 싶다 하면 괜찮을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 미세먼지 있어가지고 빡쳐가지고 이거 마스크 쓸 때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이러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용도로 바를 그런 파운데이션, 나는 수정을 좀 자주 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면 아침에 발랐을 때 깨끗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